고려 신용정보 이것도 이제 효과를 좀 크게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안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추종의 원칙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차트, 그리고 같은 캔들로 차트를 만들더라도, 이제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눈, 코, 입이 달려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생긴 게 아니다. 그죠? 똑같은 위치에 눈도 두 개, 뭐 코도 한 개, 입도 한 개, 귀도 두 개, 다 똑같이 달려있지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서 얼굴이 조금 생김새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차트도 조금씩 다들 다르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일단은, 요런 차트는 보면 추세 추종으로 올라가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모양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하단을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이제 관리를 받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최초 매집을 했던 뭐 하단에 있는 가격대까지는 내려가기 힘들다고 봐야 되죠. 이런 가격대는 안 온다고 봐야 되고 그림 자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보이죠. 그럼 여기서 고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자 이렇게만 보더라도 주가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그죠? 여기에서 탁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는. 제가 보더라도 뭐 여기 요 자리는 이런 자리는 이제 지지로 형성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자리죠. 3,210원 이런 자리는. 왜냐 어렵게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고가 요 정도 자리, 요런 자리는 일시적인 고가가 좀 형성될 수 있는, 그래서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강한 자리. 그래서 차라리 3,210원, 요런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주가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매수로 조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요렇게 맞고, 맞잖아요. 그죠? 요 자리 그만큼 뚫기가 힘든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뚫었고, 근데 그 위에도 또 닫혀져 있는 자리로 형성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자, 3,205원 밑으로 한 번만 빠지면 정말 좋은데. 자, 요 자리를 기점으로 지금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가죠. 계속적으로 매집을 이루는 겁니다. 어때요? 한번 쳐보고. 뺐다가 쳐보고 뺐다가 다시 한번 올려보고 네. 이 정도면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볼 필요 있죠. 왜냐면 여러 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한 번씩은 한번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자 만들어 1차적으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차트 읽은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자, 생각보다 요 자리 상당히 강하게 이제 형성되는 거죠. 결국에는. 요 자리를 기점으로 보더라도 저항과 지지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세력의 의지라고 봐야 됩니다. 또 특히 요런 종목군들은 기관과 외국인이 추세 추종을 지금 보이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하단 자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자체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오로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요런 모양인 거죠. 쳐보고, 그죠? 또 쳐보고, 다시 들어봤다가, 빼봤다가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죠. 요런 자리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갈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크게 놓고 보면 안 보이지만, 요렇게 끊어서, 이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지금은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앞서 봤던 아까 3,200 얼마입니까? 요 자리, 요 매물대가 이 기업의 가장 매집 1, 그 눌림목에 대한 매집 구간이라고 보면 그 위에가 자, 요 자리, 요 자리가 이제 중간 자리였죠. 요 자리가 3,600원, 3,700원 자리고, 그리고 큰 그림 안에서 저항이 될수 있는 자리가
이제 올려서 움직였으니까 그럼 한 이런 그림이 된다면 어느 정도 4,080원 이런 거는 지금 슈팅 나오고 있지만 이런 자리까지 다시 한번 더 빠질 수 있거든요. 4,100원대, 4,000원대까지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여기 변동폭이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대응을 하면서 이런 거는 이제 추세로 움직이는 종목군. 그리고 요거는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 이런 것들이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높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주식수가 1,400만 주인데 나오는 물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건 대주주 물량이 많다고 봐야 돼. 하니까 지금 보면 50% 이상이 잡히죠. 얼마냐? 60이잖아요. 60. 다 합치면 60이니까 0.4. 570만 주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럼 280억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닫았다 봐야 돼요. 이런 거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추세 추정을 좀더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만 좀더 명심하면서 4,100원대 밑으로 하면 이런 거는 꾸준한 추세적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나중에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